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로제 떡볶이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에 크림 엽떡을 먹었었는데 크림 엽떡이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투움바 떡볶이라고 해서 안에 스파게티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더 맛있게 먹으려고 날치알 주먹밥도 준비를 했고 핫도그, 감자튀김도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원래 더 있는데 저희 그 딸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좀 나눠주고 왔어요. 그리고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이게 21,500원이 됐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500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비싸진 만큼 음미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음료수 먼저. 짠! 아, 자메이카 먼저. 와, 맛있네. 가격이 좀 올라서 아 약간 이랬는데 또 먹고 나니까 아 그럼 이제 투움바 떡볶이. 오, 맛있는데 여기도? 어, 근데 이거 로제 떡볶이에 스파게티면 넣으니까 맛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주문한 곳이 달토끼의 떡볶이 흡입구역이거든요. 여기 투움바 떡볶이가 좀 예전부터 유명하긴 했는데 오늘 처음 먹어본 건데 맛있는데요? 추천. 그럼 이제 치킨. 와, 근데 얘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 윤기 절절절. 와, 근데 여기가 가격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16,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랬는데 대신 안에 토핑이 진짜 많네. 소떡소떡을 뭐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렇게? 치즈떡도 있고.
와,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막 뭔가 이제 너무 배부른 것 같은데 싶지만 뭔가 이 한 젓가락씩 더 먹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야, 오랜만에 제대로 배터지게 먹었다. 와.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어요, 연아? 맛있어. 류나는? 핫도그는?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여보느라고. 정신이 없다.